갈고 나오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 긴장된다. 예. 겁나는 거 같습니다. 형은 머리에 MRI도 있다는데요? 저 옷 입혀놓으니까 냅다 운동하는 사람 같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무슨 여성 의원인 것 같아요, 무슨. 추상우님. 네. 네, 기초검사 안내 도와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실게요. 맨 위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보세요. 3, 2, 2, 3, 3, 3, 6인가? 네, 맨 위에 줄 읽어보실까요? 안 보이네. 안 보이세요? 네. 이제 안 보이네. 안 보이세요? 네. 0.7 나왔고요. 많이 나오시네요, 그래도. 혈압약 드시는 거 없죠? 네. 팔꿈치 여기 들어간 데 있어요. 힘 빼세요. 혈압 조심해야 돼, 죽는. 오, 기말이가 없지, 배고프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안 먹고 이게 안 먹고 이게 다 나왔잖아요. 네. 저는 3kg 빠졌어요. 네. 저 엄청 힘들어. 네, 3kg 빠졌어요. 그럼 평소 3kg씩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현주엽 씨는 한 5kg 정도씩 빠진대. 현주엽 씨요? 네. 뭘 하고 어떻게 사는 사람이야, 도대체. 괜찮아요. 혈압 정상이세요? 괜찮아요. 다행이다. 혈압 정상이세요? 여기 키 잴게요, 옆에서. 신발 벗고 뒤로 한번 서보세요. 뒤로, 여기서 뒤로. 야, 뒤로? 네, 키 잴 거예요. 뭐 이런 거는 뭐 맨날 하는 거잖아요, 키 몸무게는. 그지. 키가 작아졌어요, 저는. 옛날에 178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174야. 아, 그래, 이제 많이 있네. 줄었어. 형, 키 174라고요? 많이 줄었어. 나 78이었거든. 응. 그러네. 그러니까. 아, 어떻게 4cm가 줄어?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야? 난 몰라. 진짜 많이 줄었더라. 맞아, 궁금하다. 골격근량 궁금하다. 야, 근육량은 또 자존심 싸움. 엄청나게 나은 것 같은데? 쭉쭉 올라가지 뭐. 더 올라가지 뭐. 체지방률이 있다고? 에? 그러니까 이게 체지방이 올라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체지방 엄청 올라. 오. 네, 결과 나오셨어요. 내려오세요. 8.6. 체지방이 20%? 나 28.6. 나 28.6. 에? 나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아니 보통 체지방률이 어느 정도 돼요? 시즌 들어가면? 원래 들어가면 10대, 다이어트 10대. 10대 초반. 10대 초반은 무조건 10대 초반. 20%는 나는 처음에 이때까지. 살면서. 그리고 20 넘는 거는 운동하는 선수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상한 거야 이거. 운동해서 20이면 난 혁명처럼 운동 안 하고 20 나올래. 그래, 나 똑같은 거야. 키도 줄고 운동. 1초도 안 하고. 체 너무 많이 들려. 자, 나머지 두 분을 보면 우리가 알겠죠? 체지방 10. 오, 체지방 10. 체지방 10이라고? 근데 몸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내가 체지방 20인데? 운동하는 근데 이 후배가 몸이 그렇게 근육이 있는 친구가 아니야. 근데 10%야. 지방만 있어. 아, 왜 남을 씹어요? 지금 짜증나 죽겠네. 그게 왜 10%야? 아니, 내가 15대 나와야 돼, 15대. 기본. 저게 초라해 보여. 몸이 아프게 보이잖아. 저 옷이 그래서 그런가?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지? 그러니까. 가여워 보여. MRI 네. 촬영하러 가실게요. 네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표지판 이쪽에다가 빼시고요. 응? 소지품, 치아의 교정, 아니면 틀니, 아니면 보청기 착용 없으세요? 왜? 코수술을 두 번, 여기 세 번, 무릎 한 번, 디스크 허리랑 목이. 힘들어. 제가 원래 수술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했어요. 검사 20분 정도 소요될 거고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네네. 심한데. 심하대. 어머머머. 네. 네. 갔다 올게. 드디어. 하이라이트네. 건강검진의 꽃이죠.
아, 그걸 꽃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역시 예능에서 역시 건강 검진 전문가. 들어가실게요. 갔다 올게. 핸드폰 넣어주시고 주머니 혹시 딱딱한 거 없으시고요. 등이랑 엉덩이 뒤로 좀 바짝 들고요. 엉덩이 뒤로 바짝. 아, 저 진짜 긴장돼 저거. 아, 사실 이게 뭐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무리하게 운동도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 어디나 나쁜 거기 있을 거예요. 거기 내시경 그거 거기 들어갈 때 그 제가 원래 수술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수술실 들어가는 게 엄청 쉬워요. 이게 냄새나 느낌이나 그런 거 조금 느꼈어요. 맞아. 약간 있어. 뭐지? 무슨 소독약 냄새 같은 게 쫙 나면서 있어요.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중에 과거에 걸렸던 분 있습니까? 폐암. 그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위암? 아마 그게 암 걸리는 가능성이 나는 게 제일 여기서 내가 본 것 같아. 지금 걸리면 또 수술하면 되니까. 이거 뭐냐? 아까 좀 공부 좀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손에 살짝 땀도 나고 긴장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 진짜 내시경 앞에서 파이터가 어디 있어? 앉아서 저를 보고 누우실 겁니다. 일단은. 네. 긴장되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어차피 진행되는 걸 확인하고 네. 검사 진행할 거라서요. 네, 확인 제대로 해주세요. 약 들어갈 거예요. 네. 해볼까요? 치아로 보지 말고 입술을 살짝 올려주세요. 네, 약 들어갑니다. 아,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 주사 주는 거야. 주사. 주사 안 내왔어. 자, 조금 느껴지시죠? 어지러운 느낌 드시죠? 눈 뜨고 있는데? 아니야, 바로 그냥 끝이야. 눈 뜨고 있잖아. 왔어. 뭐야, 왜 이래? 잠깐만. 눈을 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데? 약을 3을 넣었어요. 맞지 않았어. 맞춰 안 먹어. 자, 추가로 약을 드렸어요. 저런 거 있어. 눈 한번 떠보세요. 쇠다.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아니, 못 이겨. 못 이기는 게 센 거야. 어떻게 세지?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안 먹히는 거야? 아직 잠이 안 와요. 약을 3을 더 추가로 드리세요. 보통 이런 경우 없잖아. 세 번. 몇 번을? 왜 안 먹는 거지? 왜 그런 거야? 근데 너무 공감하면 이럴 수도 있대요. 너무 공감하면. 난 바로 잠자. 이 도리에 들어가는데 천천히. 아이고 참 정말 공감하잖아. 아니, 너 한 방에 가네. 나 한 방에 눈 돌아가는 거지. 진짜. 이거 안 되는데, 저거. 텔레비 나와도 되나? 나 지금. 주무세요. 아니, 아직도? 눈 떠보세요.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약을 한 번 더. 눈 떠보세요. 와, 이거 2, 3초 만에 또. 그걸 바로 가는데 또 두 번째 네번 처음 가나? 봤어. 이제 가나? 이제 간다. 간다. 진짜 약 안 되는 진짜 센 거 같아. 네 번 처음이야. 자, 이제 검사 시작합니다. 네 번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이야. 어머
큐티아마.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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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 아, 시원님 대박 날 거야, 이거는. 대박이다, 대박. 아, 너무 웃기다.